코팅 파티. 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내 눈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롭샷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롭샷은 단식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요즘 또 동호인 여러분들도 단식 경기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레이크나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여기에다가 드롭샷을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가미하게 되면은 훨씬 더 한 차원 다른 어떤 그 단식 경기에서 경기력을 보일 수 있고요. 복식 경기에서도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코트에서 한 명은 제니가 앞에 서 있고 뒤에서 넬리가 오가는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벌일 때에 상대방이 수비가 아주 견고한 사람을 넷 앞으로 끌어들일 때에 단식이든 복식 경기든 그 선수가 뒤에서 베이스라인 플레이는 잘하는데 이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선수를 넷 앞으로 불러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드롭샷을 구사할 줄 안다라면은 경기의 흐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핸드 드롭샷이나 백핸드 드롭샷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더스핀 스윙 자체가 포핸드 슬라이스, 백핸드 슬라이스 스윙에서의 언더스핀을 회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구사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드롭샷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여러분들 드롭샷과 일반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의 포핸드 슬라이스나 백핸드 슬라이스의 다른 점은 백스윙 단계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라켓 면을 조금 더 오픈시켜서 볼의 밑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것이나 여기서도 작은 스윙 자체는 작게 이루어집니다. 스윙 자체는 작게 이루어지지만은 그 작게 이루어지는 언더스핀 아래로 내려오는 다운스윙을 해가지고 했을 때 언더스핀을 걸기 위해서는 이때 스윙 자체는 스윙은 작지만 확실하게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에 언더스핀을 걸어서 넷 앞에 떨어뜨려서 상대방을 넷 앞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핸드든 백핸드든 후에서 다운스윙할 때 준비는 정상적인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한다는 그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아래로 내려오는 다운스윙에서 여러분들이 라켓을 백스윙을 정상적으로 하고 포핸드 같은 게 특히 탑스핀 포핸드를 친다는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고급적인 이야기지만은 라켓을 컨티넨탈 글립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웨스턴 글립에서 다운스윙 하기는 상당히 라켓 면을 오픈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웨스턴 글립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언더스핀을 걸 수 있도록 컨티넨탈 글립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백핸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탑스핀 백핸드를 친다는 때 이런 자세에서 만들려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체가 글립을 컨티넨탈 글립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것이 드롭샷 치는 데는 여러분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드롭샷을 여러분들이 구사할 어떤 그 시기는 어떤 때냐? 여러분들이 강한 서브를 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포핸드를 칠 수 있는 그래서 어떻든 그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완벽하게 가까운 샷을 날리고 난 다음에 포핸드로 윈닝 샷을 날릴 수도 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수비를 하기 위해서 또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발이 이렇게 묶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드롭샷을 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넷대에 걸리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을 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서브를 구사하든지 그라운드 스트로크 상대방한테 깊게 보내든지 가급적이면 볼 자체가 넷대에서 가깝게 뭐 서비스 라인이나 이렇게 베이스라인 중간에 오는데 볼이 오고 가는
볼이 오고 가는 이 지역에 볼이 떨어질 때에 가급적 네트에 가까울 때에 드롭샷을 또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롭샷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앞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을 보셨겠지만은 그렇게 또 생각보다는 드롭샷이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은 테니스가 한 차원 다른 어떤 묘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니스 단식 경기 등 복식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술이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테니스가 더 재밌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